자, 어제 VIP 회원분들은 중장기 종목 어제 나간 거 있죠? 아니, 갑자기 어제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 우리 물량 때문은 아니야. 아무리 우리 물량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는 못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어. 못 샀다고? 그냥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면 그냥 사요. 산 가격에서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단타는 여러분들, 단타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매매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단타는 분할 매수가 없잖아. 단타는 소액으로 매매를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 시간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게 단타예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 여러분들은 제발 단타는 비중을 많이 갖고 하지 마세요. 끈덕지게 들고 가는 매매를 해야 돼. 하나 기술도 내가 2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2차전지 괜찮다고? 이 자식을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사겠냐? 9만 5천 원짜리를 어떻게 사 지금? 그동안 참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달콤한 열매를 먹는 거지. 이제 와서 이거 사냐 마냐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애들아, 하나기술은 그럼 언제 팔아야 되겠어? 형이 그동안 교육 많이 했잖아. 매도 시점을 너희들이 잡는다 그러면 하나기술은 언제 매도하면 돼? 어제도 코스닥이 장중에 좀 빠졌다가 밑에 꼬리를 만들면서 좀 간신히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지지선을 지금 코스닥이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870을 기점으로 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시장이 어떻게 나스닥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한번더 지탱해주는 모습이 나오겠죠. 허나 이 단기 지지선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지금 870선 정도 보고 87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차트가 지금 결국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 지지선 자체가 깨지게 되면, 밑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또한 여기에서 다 밀어버릴 게 그림이 뻔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상방과 하방의 양방향에다가 전부 다가 어느 한쪽에만 베팅을 할 것이 아니라 상방이 나오는 대로 하방이 나오는 대로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유연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 유연한 능력이란 거는 내 투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돈을 갖다 100% 갖다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지금 투자금 자체를 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며칠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자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를 줄여놓고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우리는 거기에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얘기를 좀 하자 그런다면 어제 하나기술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거래가 재개가 됐었는데 장중에 9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매도 물량을 어저께 계속해서 맞으면서 빠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또 아무래도 이거는 못 올라가는 주식이다 뭐 어쩐다 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꼬리는 보지 마세요. 꼬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종가 기준만 놓고 보세요. 어찌됐건 종가 기준은 올랐으니까 쉬었다 가도 좋고 바로 올라가면 더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기술 보유자분들은 한번 잘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뭐라 할게 아니죠. 장시작했습니다. 하나 걸렸어.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아, 이거 들어가? 아, 이거 하나 잡았는데 이건데. 아, 9시 2분. 크리스탈 신소재. 4530. 목표가 4670. 손절가 4250. 오늘 시작점 자체가 전고점 라인들 뚫어주면서 시작하는 중 자리. 그리고 거래량은 좀 지금 부족하긴 한데 차트 자체가 고점은 막혀있고 저점은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잖아.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볼륨업 시켜주는,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만약에 이게 밑에서 시작을 했으면 내가 오늘 쳐다도 안 봤겠지. 근데 시가 자체가 전고점 라인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는 자리잖아. 위쪽이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일단 5,000원까지는 비어있는 자리란 말이지. 거래량은 좀 부족하긴 하지. 거래량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종목 자체가 여기서부터 빠지고 여기서 이날 봐봐. 6월 14일날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음봉 나왔지. 그리고 나서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얘가 안 빠지고 다시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잖아. 다시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한번 보자고. 샀냐 안 샀냐는 중요치 않아.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봐. 야, 하나기술 봐봐. 하나기술 봐요. 내가 꼬리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꼬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꼬리만 생기면 이상하게 매도 물량이 많아서 못 올라갔다, 이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럼 그러한 이론에 비춰서 오늘 이 자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건데? 꼬리가 어저께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오늘 9% 상승하는 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을 하는 게 그냥 꼬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종목을 보라니까. 애들아, 하나기술은 그럼 언제 팔아야 되겠어? 뭘 보면서 매매하면 돼? 형이 그동안 교육 많이 했잖아. 매도 시점을 너희들이 잡는다 그러면 하나기술은 언제 매도하면 돼? 그래, 어렵지 않잖아. 너희들에게는 형이 명확하게 기준을 줬잖아. 종가 기준으로 3일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흔들림에 속지 않는다고. 하나기술 30% 익절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 VIP 회원분들은 중장기 종목 어제 나간 거 있죠? 야, 근데 어제 야, 그게 중장기 종목이 아니, 그저께까지 얌전히 있다가 왜 갑자기 어제 추천했는데 어제 갑자기 미친 듯이 움직이냐? 아, 매수가 잡는이라고 혼났네. 어제 중장기 종목, 그건 중장기 종목이에요.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어제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 우리 물량 때문은 아니야. 아무리 우리 물량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는 못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렸어. 못 샀다고? 그냥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면 그냥 사요. 산 가격에서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단타는 여러분들, 단타가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매매는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단타는 분할 매수가 없잖아. 단타는 소액으로 매매를 안 하면 재미가 없으니 시간 보내려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게 단타예요. 소액으로 하는 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 여러분들은 제발 단타는 비중을 많이 갖고 하지 마세요. 끈덕지게 들고 가는 매매를 해야 돼. 하나기술도 내가 2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5만원대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이번 달에 한꺼번에 다 안 사도 된다고. 그냥 내가 이번 달에 한 100만원이 남았어. 그러면 100만원어치 사고 다음 달에 또 용돈 한 200만원이 남았어. 그러면 200만원어치 사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라고 내가 2년 전부터 얼마나 많이 수천 번도 더 얘기했어. 방송에서 2차전지 괜찮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사겠냐? 95,000원짜리를 어떻게 사 지금? 쫄아서.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인 거지. 보유자들의 영역. 그동안 참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달콤한 열매를 먹는 거지. 이제 와서 이거 사냐 마냐가 뭐 이거를 그걸 질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갑니다. 안녕.